여러분이 오늘 붙잡을 언약이 뭐냐?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빛의 경제의 시작이 어디였는가 하니까 바로 감람산이었다니까요. 네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적 서밋이더라.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단어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응답이 영원한 작품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달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는 자를 여러분이 도운다면 그게 빛의 경제예요. 전도하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빛의 경제예요. 우리가 후대에게 세계 선교를 가르친다면 그 자체가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고 밟는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은 돈이 아니고 빛의 경제. 가요는 모든 전도자의 식균 역할을 했어요. 빛의 경제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주 우리는 예배드리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나?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